자리 앉으시고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감사하면 평안이 넘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구하면, 간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하면 분명히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락가락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쁨을 회복하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매님들 먼저 찬양하는 거 듣고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광야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다윗처럼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전 가득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며, 오늘 특별히 우리 신혜라 집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합니다. 이 간증 집회 모든 시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달라고 영광,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